네, 드디어 캠핑장에 왔어요. 또 캠핑장 오자마자 일단 딱 안경을 쓰시고 오늘의 메뉴는 뭔데? 국밥. 형은 근데 국밥 먹어요? 평상시에 잘 먹지. 아, 그쵸? 일단은 형도 이걸 하나 끼시고 원래는 이제 내가 형 요리를 해주는 프로그램인데 오늘 왜 안 해줘? 이제 각자 해먹는 시스템을 오늘은 형 요리 안 해줘 그렇지 매번. 거의 뭐 할 일이 없지. 그래서 특별히 그 패키징으로 이제 순댓국을 아 순댓국이야? 네, 아, 순댓국밥. 네, 순댓국밥. 별거 없어요 그냥. 별거 없는 것 같아. 내가 그래도 손님이니까 내가 해드려야지 또 요리를. 야, 이거 딱 1인분 좋다. 형 앉아있어요. 손님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 뭐라도 그래, 해야지 또. 그 여기 형님 잘라서 넣어요. 여기 뭐 간이야? 또 앉아있으라더니. 아니. 저 똑같이 따라하시면 돼요. 가위를 하나 더 주지 그러니까. 얘도 수유. 네. 고기가 들어가야지. 아, 요새는 이런 게 참 잘 나와. 그죠? 마늘도 이만큼씩. 아, 조심해. 뜨거워. 오늘은 뭐 누구 다치고 이럴 때 위험해요, 형. 아, 괜찮아. 서로 이제 소송전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다 든 거야, 이제? 이제 이거 다내기 마지막에 끓고 들깨 넣고, 김치에다가 이제. 정말 간편하게 잘 나와. 네. 좋죠. 이걸 그냥 먹고 싶은 만큼만 넣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기호에 맞게. 김치 좀 덜어놓고, 아유, 앉아있어. 진짜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 같아. 아니. 형, 그러면 이거 좀 까봐요. 오늘은 되게 법률적인 질문이 많네. 뭐 힐링보다도 궁금했던 게 너무 많아갖고. 오늘 나는 힐링은 못 하는 거지. 아, 그럼 내가 할게요, 형. 법률적인 거. 네, 법률적인 힐링 이제 갈 때요. 한 5분만 해요. 좋은데 와서. 나 여기 등지고. 네. 강한 거 보고 가는 거죠, 형. 그러니까. 야. 밀키트가 이렇게 잘 나와. 아, 거의 이거 엄마가 해주는 거예요. 엄마가 이런 것도 해주셔? 네? 누군가의 엄마가 만든 거기 때문에. 에? 집에 안 가잖아. 저희 엄마. 너 올해 한 두 번 뵀니? 네. 엄마 잘 계시죠? 잘 있습니다, 현중이. 네, 아, 맞다. 우리 엄마라는 거 알잖아요. 아, 당연히 알죠. 아버님 잘 있습니다. 우리 형 친구. 네, 그래서 저 어렸을 때부터 형 하다가 이제 변호사님 되니까 원래 평소에 변호사님이라고 안 해요. 형. 형이라고도 안 해요, 잘. 네. 그냥 뭐, 막. 아, 또 정말 햇반은 네. 정말 대단한 발명품인 것 같아. 진짜 이거 집밥보다 맛있어. 아무리 형. 집에서 쌀을 지어도 형 집 안 들어가죠. 아, 이렇게 안 나와. 집 안 들어가죠. 나 안 들어가지. 자, 이제 먹으면서 또 편하게 얘기하시면 돼요. 아, 이게 진짜 이 출연자에 대한 배려가 얼마나 깊냐면 네. 이런 메뉴 이런 콘텐츠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어가지고 아침에 제가 설렁탕을 먹고 왔거든요. 이연소 국밥을 먹기 싫으면 좀만 먹어요. 아니야. 내가 정성이 있는데 그래도 또 설렁탕이랑 먹어요. 또 순대국밥은 또 다르니까. 그죠. 딱 CF처럼 한번 먹어주세요. 아, 이거 버섯 먹어요, 이렇게. 또 버섯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또 인권 변호사에서 또 차기 뭐 될지도 모르니까. 인권은 한 적이 없는데. 형 무슨 변호사야, 진짜? 어? 그냥 자본주의에 적응한 변호사인데. 아, 그래요? 갑자기 왜 이건 변호사? 대표 변호사. 대포 아니고 대표. 아, 대포 변호사는 좀 그렇잖아, 어감이. 정확히 좀, 발음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형, 변호사 하면 돈 많이 벌어요? 아, 이게 참, 가끔 받는 질문인데. 아, 너무 예리한 질문인가? 그러니까, 불과 5분 전에 인권 변호사를 얘기하다가. 아, 그래? 갑자기 돈 얘기로 바로 넘어간 콘텐츠가 이게. 참. 아, 연초에 한번 신문기사로 본 적이 있는데 평균 소득에 관해서는 내가 금액은 기억이 안 나고 전문직 연봉 순위? 뭐 이런 걸로 봤을 때 의사 변호사가 한 5위권 안에서 있었는데 형들 만나면 내가 돈을 내면 안 되겠네. 아니야 그래도 너만큼 버는 회사들이 많지는 않아서 제가 대부분 자, 식사 마시겠습니다. 아, 잘 먹었습니다. 내 얘기 안 꺼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얘기를? 김현중 사기담. 김현중의 사기담? 그게 뭐 한둘이어야지 뭘 말하는 거야? 형, 나의 모든 사기를 알고 있잖아요. 어떤 사기? 형도 이제 알다시피 이제 사기당해서 승소한 사기건이 있는데 돈을 받기가 힘들어, 이게. 나는 이제 승소를 하면은 자, 얼마 배상을 하라 하면은 바로 돈을 줘야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버티면 또 돈을 내가 어떻게든 가서 받아야 되더라고요. 민사사건에서 판결이 나오게 되면 상대방이 주면 좋은데 그렇게 하는 경우보다는 뭐 줄 것 같았으면 사건을 왜 했겠어? 그죠, 소송을 왜 했겠어? 네. 판결이 나왔을 때도 그것을 그냥 이미 변제하기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 결국에는 우리가 강제 집행 절차를 통해가지고 상대방 재산 조회하고 부동산, 동산류의 모든 일체 유형의 자산에 대해서 우리가
가압류를 이제 소송 중에 해놨고, 그다음에 판결이 나오게 되면 압류 절차를 통해 가지고 강제집행, 그러니까 경매에 붙여서 맞아요. 그러니까 사기를 안 당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 안 주려고 그러면 진짜 안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끝까지 못 받고 그냥 세월을 다 보내는 경우가 많지. 이제 형의 마음을 이제 확인해보는 우리 따뜻한 이제 시간을 좀 이제 갖기로 했어요. 따뜻해야 될 텐데. 네. 변호사의 마음. 진실 게임 테스트. 야, 이 정말 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 오래된 기계죠. 모든 게스트분들이 다 이거를 아니요, 아니요. 형만. 아, 왜 나만? 이 기계의 신빙성을 위해서 실험을 하겠습니다. 나는 100만 원 이상의 아니야. 나는 아니 이게 원래 본인한테 본인이 질문을 하고 아 그래요? 본인이 이렇게 거짓말 삼중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형이 질문해줘요. 역시 역시 합리적인 사람. 자 질문. 공인의 이미지가 있으니까. 아 상관없어요. 저도 굉장히 센 이미지를 물어보기 때문에 마지막 복수라고 생각하고요. 나는 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에도 불구하고 오케이 여자가 좋다. 아 오케이 다 간다. 나 간다. 나 가요? 에? 질문했어. 오케이. 아, 역시 변호사. 예리한데? 어, 형. 꼭 신중하시길 바랄게요. 형. 싫어. 현중아, 싫어. 싫을만 해. 이거 싫어야 돼. 진실이요? 진실이에요. 기계는... 팬들밖에 없어. 팬들밖에. 우리 헤네치아 저 믿죠? 여러분, 이 기계는 정확도가 낮은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No, no. 네. No. 예리하네. 이기겠다, 형한테 맡기면. 자, 좋아요. 하나 통과. 자, 아, 이것도 민감할 수 있는 질문인데. 네. 어, 네. 그동안에 연예계 생활하면서 금전적으로 사기 피해를 입은 금액이 이거 10억 이상 된다. 와, 이거 센데? 10억 이상. 10억 이상입니다, 저는. 무조건이야, 이게. 안 넘을 수가 없어. 아, 여러분, 많이 도와주세요. 공연에 많이 봐주시고, 피해가 극심합니다. 많이 당했어요. 좋은 시절에 번 돈 지금 다 뜯기고. 정말. 하지만, 저는 따뜻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모을 수가 있어요. 어, 근데 예리한데요, 질문이요? 어떡하려고 형 차례 때. 형 모든 과거를 내가 읽었어요. 범부야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가 앞전에 나눴던 얘기는 모두 잊어주세요. 네 마지막 질문. 예리합니다. 마지막 질문. 네. 마지막 질문은 그래도 또 유의미한 질문이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너무 지치고 힘들었지만 오케이 이 팬들을 바라보면서 오케이 죽을 때까지 가수 생활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다. 아 훈훈하네. 팬 여러분들 저는요 죽을 때 여러분들을 위해 노래할 겁니다. You are my 아, 난 진짜 진실된 사람이야. 아, 여러분들 저 노래 열심히 할게요. 정말 우리 현중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네. 네,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형. 이제 형 차례예요? 네 이만 마치고 막 억지로 참으시면 안 된다. 진도 알겠습니다. 오는데. 알겠습니다. 알죠? 여러분 근데 제가 하나 좀 아셔야 될 거는 손에 땀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자 이제 갑니다. 법무부인 태아 직원 중에 한 번 정도 생각 아 네. 괜찮다 생각해 본 사람이 있다. 네. 자 고. 저는 정말 저희 직원들에게 항상 감사하고 네, 사람으로서 좋아합니다. 네. 이성의 감정 없습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네. 뭐야? 거짓이라는데요? 거짓이요? 아, 이제 트루. 트루죠? 네. 맞아, 맞아, 트루. 저희가 전기가 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거짓말이면? 맞아요. 전기가 안 왔어. 맞죠? 안 왔는데. 그럼 저는 정말. 저희 직원분들 항상 감사하고. 그럼, 약간 뭐라고 썼는 거 아니야? 정말... 진짜 아니죠? 네. 오케이, 오케이. 또, 대단수의 네. 직원이 남자입니다. 역시 아름다운 네. 회사네요, 형. 네네. 아, 정말 손안에 땀을 붙었고. 이게 첫 질문부터. 나는 사람 위에 법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거 콘텐츠 나오겠니? 그래도 법 위에 사람이 있다는 따뜻한 생각을 갖고 있는 변호사다. 답은 그렇다입니다. 법 위에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위에 사람이 있지만 사람 위에 자본이 있다고도 생각한다. 마지막 질문. 회사 식구들이 많습니다. 네, 식구들 월급 다 줘야 되고. 네, 네 저희. 하지만 네. 그래도 사람을 택한다. 그렇죠. 네. 법 그래도... 위에 사람이 있지만 네. 사람 위에 돈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도 사람이 최고다. 사람이 먼저죠. 오케이. 이거 바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시간이 길어질수록 긴장이 되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예요. 아! 그냥 자본주의에 적응한 변호사인데.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법인에 식구가 많아가지고. 법인에 식구가 많아서. 저희가 매출 걱정에. 문자를 못 자고 있어요. 네. 이렇게 크게 거짓말이 떴어. 네. 아, 오늘. 아, 너무 재밌었어요. 내 인생 걸고 진실 게임을 이렇게 해본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아, 진짜. 뭐, 초중고 동문이고, 동네 후배, 선후배 사이기 네. 때문에, 아는 게 많다 보니까, 네, 약간 둘 다 인생을 걸고 진실 게임을 하게 됐는데, 네, 너무 저도 다시 한번 저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돼서,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형을, 코올릭의 아기 때부터 같이 동네 형으로 자라다 또 저를 변호사라는 입장을 보니까 또 저 직업에서도 고충이 있고 저도 이제 사회 공인이다 보니 저 이상의 더 청렴함을 필요하는 직업이구나. 나보다도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구나라는 생각이 또 드는 하루였어요. 앞으로 제가 부족했던 모든 부분들 또 이렇게 조언도 구하면서 또 앞으로도 더 팬분들에게 따뜻한 음악하고요. 더 좋은 사람들과 함께 더 따뜻한 세상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오늘 와주신 종욱이 형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재밌는 하루가 됐던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동네 오래된 후배이자 또 동생인 현중이 하고 이런 자리에서 여러 가지 따뜻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또 스트레스도 많이 풀리고 그랬는데 서로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알고 있다 보니까 재밌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좀 그런 영상들이 좀 잡혔을 것 같은데 보시는 분들이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오늘 이렇게 야외에 나와가지고 친하고 가까운 지인하고 얘기하는 기분으로 촬영을 잘 마치고 돌아갑니다. 구독자분들 잘 좋게 봐주시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